I had talked with him perhaps six times in the past months. 지난달에 아마 여섯 번쯤 그와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and found to my disappointment, 실망스럽게도 다음과 같은 걸 알게 되었다. He had little to say. 그가 말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소재가 별로 없는 거죠. So, my first impression. 그래서 나의 첫인상. 그게 뭐였냐면, that he was a person. 이런 사람. of some undefined consequence. 어떤 딱히 정의할 수는 없으나, 컨시퀀스, 중요 비중을 지닌 사람이라는 나의 첫 인상이 had gradually faded, 점차로 사라졌고, and he had become simply, 그저 이런 사람이 되었다. The proprietor, 주인이죠, of an elaborate roadhouse next door, 이웃집에 있는 정교하기는 하나, roadhouse. roadhouse는 가로변의 술집이나 여관입니다. 이게 지금 불특정 파티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걸 두고서 하는 말인데요. 뭐 정교하기는 하나, 이런 집의 그냥 주인장 정도. 그전에는 신비한 구석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말해보니까 말 주변도 없는 것 같고 딱히 뭐할 얘기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걸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And then 그러고 난 다음에 came, 주어는 지금 that 부분으로 이제 빠져 있죠. 이게 왔다는 말이니까 이러하게 되었다. That disconcerting ride, 뭐가 왔냐면 disconcerting, 당황하게 하는 ride, 지금 같이 탑승하고 가는 거죠. 지금 이런 판이었는데 당황스럽게도 차를 같이 타고 가게 되었다. We hadn't reached Westack Village. Westack Village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 개츠비가 began leaving his elegant sentences unfinished. 이 begin 다음에 ing 이렇게 동명사가 왔고요. leave는 목적어가 나왔고 목적어로 unfi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elegant 고상한 문장들을 끝나지 않은 채로 남겨두기 시작했다. 보통 때는 이게 자로 잰 듯이 형식적인 걸 뭔가 이렇게 고상한 이미지를 주려고 딱딱딱딱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어서 자기가 곰곰이 뭔가를 해야 될 때는 그 버릇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밴게 아니라 자로 재듯이 계획적으로 하는 습관이고 말이기 때문에 뭔가 진짜 자기 고민하고 있을 때는 그 습관이 안 나오는 거지. 자연스럽게 밴 거면 어느 때 구간에 나올 텐데. 예, 그러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뭔가 지금 할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고는 began 붙여가지고 slapping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톡톡 치기 시작을 했어요. himself indecisively. indecisively는 막연하게 멀치기 시작했냐면 on the knees, 무릎팍을. 지금 이제 긴장되는 사람들 하는 버릇입니다. of his caramel colorless suit, 카라멜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무릎팍을 뭔가 막연하게 어쩔 줄 모르게 막연한 상태에서 톡톡 치기 시작을 했죠. look at all this, but he spoke up surprisingly. 그러다가는 그냥 불쑥 이것 봐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있다가 막 생각을 하고 약간 초조한 듯이 이러고 있다가는 머릿속으로 이제 무슨 말을 할까 궁리를 하겠죠. 자, 요거 얘기 요거에게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의 분위기라든지 주변이라든지 그 자연스럽게 샥 들어가야지 이제 될 텐데, 이를테면은 왜그 우리 큰 줄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양쪽에서 그 잡고서 돌릴 때그 사이로 이제 누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 들어갈 때그 순간처럼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라 그냥 불쑥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What's your opinion of me anyhow? 나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이요? 어쨌든 이게 보통 대화에서 What's your opinion of me? 이렇게 갖고 있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냥 그 정도겠죠. 나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뭐 이렇게 할것 같지는 않은데 A little of overwhelm. 그러니까 약간 닉님 당황하셨어요. 이런 상황인데 overwhelm 하면은 압도하다, 어쩔 줄 모르게 만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I began 뭐라든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시작하였다. The generalized evasions. 일반화된 회피. That question deserves. 그 질문에 합당한 그 일반적인 회피. 일반적으로 아뭐뭐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대답이 아닌 회피성 얘기가 되겠죠. 요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Well,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about my life. Interrupted. 그는 말을 가로막았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 지금 해야 되니까 가로막고서는 글쎄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자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작정이네. I don't want you to get a wrong idea of me. 나는 자네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걸 원치 않아. From all these stories you hear. 자네가 듣는 이 모든 이야기들로부터.